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엄경의 이제 보현 행원품이라는 이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소박한 가르침인 것 같은데 이제 겁씹어 보면 볼수록 아주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화엄경의 이제 보현 행원품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법화경 하면 묘법 연화경이라 그래서 묘법하면 묘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법화경이라면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해서 화엄경은 대방광불 즉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하고요. 이제 화엄경이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화엄경은 워낙 이제 유명한 경전이기도 하고요. 화엄경은 이제 보통 80화엄, 또 뭐 60화엄, 뭐 40화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화엄경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60화엄과 80화엄이 이제 전편의 제대로 된 화엄경이라면 40화엄이라는 것은 화엄경 전체에서 많은 품 가운데도 입법계 품이라고 해서 입법계 품 하나의 품이 뭐 80화엄에서는 전체 품이 그 39개 품이 있고요. 60화엄에는 34개의 품이 있는데 마지막 34번째 장이 60화엄의 34번째 장이 입법계 품이고 또 80화엄에서는 마지막 39번째 품이 또 입법계 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품인데도 이 장수로 따지면 전체 화엄경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입법계 품입니다. 그런데 이 40화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법계 품만을 별도로 떼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40화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 이제 보현 행원품은 60화엄이나 80화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화엄경에는 보현행원품이라는 그 품은 없습니다. 없고 40화엄이라고 불리는 그 입법계품만을 따로 떼어놓은 그 입법계품의 보현행원품이 40화엄에만 나오는 것이고요. 좀 특별하고 또 이 40화엄을 보통 이제 뭐 유통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좀 총결적인 화엄경의 대결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보현행원품이 화엄경의 어떤 결론 중에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옛날 스님들은 이 보현행원품이야말로 화엄경 법문의 총체적인 결론이고 또 화엄 사상의 이제 진면목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재동자 그 구법 여행기 뭐 이런 거를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선재동자가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구법의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수많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면서 다양한 법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입법계 품이라는 곳에 그런 이제 선재동자의 구법 여행이 쓰여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엄경은 뭐 십지품과 또 입법계품 그리고 성기품 화엄 열의 성기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품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화엄경의 이제 핵심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열의 성기품이라는 게 뭐냐하면 열의 성품, 열의 본성이 일어난 바 그것이 바로 이 삼라만상이고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모든 존재가 바로 그대로 열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다. 즉 우리는 본래 본성이 열애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하는 게 이제 열애 성기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했는데 쉽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다 라는 얘기를 그냥 고고정령하게 설하고 있는 게 이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부처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로 살지 않고 본래 부처의 주인 자리를 분별 망상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죠. 머릿속에 생각, 분별심, 이 분별심이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본래 주인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이 생각이라는 거짓된 주인, 오은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허망한 것을 주인 삼아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본래의 열애의 성품은 완전히 우리는 열애의 성품을 우리에게 있는 매 순간 드러나고 있는 열애의 성품을 매 순간 억누르기 바쁘고 열애의 성품은 억누르기 바쁜데 반대로 이 분별 망상은 끊임없이 막 내세우기 바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것은 열애의 성품을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삶의 지혜고 수행이고 그게 바로 마음공부이고요. 또한 우리 분별 망상이 그냥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게 이 마음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직접적인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애의 성품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면 열애의 성품이 그래 내가 열애의 성품이 있다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열애의 성품이 숨어 있지 않느냐,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걸 내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열애의 성품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완전한 오판입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고 산 것이죠. 이 마음 공부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열애의 성품이 숨어 있어서 그걸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완전하게 드러나 있고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걸 스스로 늘 체험하고 있고 매번 그걸 쓰고 있고 그 열애의 성품이 아니면 제가 하는 말도 지금 들을 수조차 없고 항상 열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분별 망상에 힘을 주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의 성품이 본래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실천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실천이 되는 너무나도 사실은 이 마음 공부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공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게 불교야, 불교의 수행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헛고생한 세월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왜 이 단순하고 간단한 이 쉬운 부처님 가르침을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어마어마한 수행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닦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생각할수록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열애의 성품이 본래 이렇게 일어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열애의 성품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분별망상을 걷어내고 열애의 성품으로 고스란히 사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인생이 완전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괴로움을 막 힘들게 괴롭게 살던 삶이 괴로움이 그야말로 우리가 도노라고 하듯이 괴로움은 내가 10년, 20년을 막 어깨 짊어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이요. 사실은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 몰록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의 실천을 하면 몰록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괴롭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괴롭지 않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괴롭지 않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럼 뭐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렇게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래 뭐 그럴싸한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20년 전에 야, 그 정도 가지고 뭐 부처님이 다 대단하다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내 안에서 깊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정말 깊어짐으로써 옛날에 내가 이거밖에 이 정도가 불교의 전부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 다 모르겠지만 한번 이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신은 지난 10년간 혹은 지난 20년간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이 불면증 때문에 막 미치겠다. 그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오후나절이나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아, 나 커피는 못 먹는다. 예,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예, 저는 커피를 먹어도 잠이 안 오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저도 야 이거 내가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갔나 지금 근자에는 이 저녁 때 밤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좀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정신이 또렷해요. 잠이 안 오.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또렷한 게 새벽까지 가요. 그때 제가 이제 아하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던 그 불면증을 하소연하던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비유를 설명해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불면증이 10년, 20년 오는 분들이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 놈이야 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살았던 분, 또 윗집에서 쿵쿵쿵 뛰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워서 그놈을 죽이고 싶거나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괴로웠던 분, 또 옛날에 아팠던 병 때문에 그게 도지 어쩌나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 혹은 내가 앞으로 두려움이 날 찾아오지 않을까, 혹은 뭐 연예인들 무슨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그렇게 그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스님 그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자신은 비행기를 못 탄대요. 왜 못 하세요? 그랬더니 난 비행기 타면 무서워서 이게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이게 막 폐쇄 공포 같은 것도 막 오고 이 기차 이게 뭔가 하여간 땅에 이렇게 딱 다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지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안심이 안 돼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저런 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태풍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태풍 오기 전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그 또 서울 부산 오는 비행기는 작잖아요. 그 작은 비행기가 그 태풍이 오기 전이라 그런지 저 위는요 엄청 이게 막 떨리더라고요. 강하게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창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오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차에 자리고 있으니까 기차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움찔움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말죠, 그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는 원래 그렇겠지 하고 말거나 아니면 그냥 책이나 보고 말거나 뭐 노래 듣거나 잠자거나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번 움찔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움찔하고 그러다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이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 동일한 움찔할 때 더 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난 못하겠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처음에는 아이 짜증나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꿍꿍거리더라도 그냥 TV 보면서 그냥 그걸 꿍꿍거리는 것도 있고 그냥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면서 그냥 별 신경 안 썼을 때는 꿍꿍거리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꿍꿍거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조금은 다 받죠, 누구나. 근데 그 조금 받다가 이걸 더 심하게 받고 더 심하게 받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꿍꿍거리는 게 나를 더 자극하기 시작해요. 내 의식을 나에게 내 안에서 더 큰 자극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자극인데 더 큰 자극이라고 머릿속에서 환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쯤 되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 이럴 정도까지 거대해지는 것이죠. 똑같이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잠이 안 올 때는 뭐 살다 보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지, 잠이 올 수도 있지, 커피를 많이 먹었나 보지, 뭐냐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서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뭐 누워있다가 이렇게 보내고 말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잠이 안 올 때 머릿속으로 막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내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 어쩌지,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더 망치면 어쩌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차가 내가 자꾸 졸다가 차 사고 나면 어쩌지, 그런 일이 있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깔끔하게 자야 되는데 왜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야, 자야 돼 자야 돼, 넌 지금 자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키면서 자야 된다라는 건 정상이고 자지 못하는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막 집착할 때, 그때 불면, 이제 이게 불면증이 돼버립니다. 그냥 누구나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에서 불면증이라는 병으로서 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두렵고, 심지어 잠들기 전부터 오늘도 분명히 잠이 안 올 거야, 잠만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잠 못 자게 만들죠.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로 내 스스로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막 만들어내고 키워내기 때문에 그게 나를 더 괴롭힌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첫 번째 자극에서는 사실 우리가 무디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그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거대한 망상으로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반복된 어떤 괴로움 자극들이 10년씩 반복되면 그게 막 나를 막 괴롭힐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제가 부처님 말씀, 불의중도,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고진멸도, 도성제다. 도성제가 뭐냐, 중도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거든요, 중도. 즉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중도다. 근데 중도는 불의중도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불의중도, 불의법, 둘이 아닌, 즉 불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더라도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둘로 나눠놓는 걸 이법이라고 하죠. 분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놓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자식 이런 행동은 좋고 저런 행동은 싫어, 남편의 이런 습관은 좋은데 저런 습관은 싫어,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좋은데 저런 모습은 싫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건 해주면 좋겠고 저런 건 해주면 싫어,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좋은 상황이고 저렇게 펼쳐지면 나쁜 상황이야. 끊임없이 하루 종일 점심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저녁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더 공손해야 돼, 이 일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저 일은 저렇게 순탄하게 펼쳐져야 돼, 이런 식의 자기 머릿속으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거기에 그 생각을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그게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심해질 때 이제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뭐 불면증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중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중도. 중도는 불의법이라고 했어요. 불의중도라 그랬어요. 중도는 거기에 대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중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지관, 멈추고 멈출 짓자, 관, 있는 그대로 볼 관자. 멈추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멈추고 보는 게 뭘 멈추고 보는 겁니까? 내가 잠이 안 올 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를 괴롭히는지, 잠이 안 오는 그 현실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실은 잠이 안 온다는 그 현실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잠이 안 올 때 오늘 잠이 좀 안 오네? 그러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에겐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위 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에피소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죠. 그거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예요. 내 인생에는 언제나 부처만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경험하고 언제나 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부처를 찾고 싶잖아요. 부처를 찾고 싶은데 부처를 버리고 삽니다. 부처를 외면하고 부처를 밀쳐내고 부처와 싸워 이기려고 하고 부처를 어떻게든 버리지 못해 안달하고 삽니다. 아니면 부처와 싸워 이기려고 하거나. 뭐가 부처니까? 제법이 부처입니다. 제법이 실상입니다. 화엄경으로 얘기를 하면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하나다. 또 이걸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지정각세간이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또 중생세간,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과 기세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 이 세 가지 세간이, 이 삼종세간이 하나다. 원융하다. 원융무해하다. 하나의 부처다. 하나의 부처의 나툼이다. 즉 이 세상 자체가 그대로 부처다. 내가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중생이 곧 지정각이다. 정각을 이룬 분이다. 즉 내가 이 자리에 이 못난 나를 버리고 나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못난 나를 버리고 부처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도. 왜? 여기에 언제나 부처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불이법으로 둘이 아니게 하나로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버리고 부처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기 이미 부처가 있는데 이미 있는 부처를 외면하고 없는 부처를 찾아 나서려고 하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이대로 내가 부처고, 지금 이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일어난다.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진리의 현현입니다. 왜? 잠이 안 오는 건 사실은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그냥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잠 오는 건 그냥 자고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옛날에 막 한참 좌선이 혹은 좌선만 불교야, 좌선을 해야지만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 그리고 그 당시 막 고행주의적으로 막 공부를 할 때는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칼을 여다가 면도칼을 갖다 놓고 꼬박 졸까봐, 졸면은 칼에 찔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려고 참선을 하려고 막 칼을 갖다 놓고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막 꽂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눕는 게 되게 파렴치한 놈 같고 수행자 같지 않고 누워서 푹 잔다는 자체가 되게 좀 죄의식 막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아니면 누워서라도, 와선도 있으니까 누워서라도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내가 마음을 관하고 명상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럴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우면 바로 졸리는 거예요. 누워서 좀 명상을 하고 싶은데 누우면 바로 졸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억울하고. 누워서 명상, 어떤 예전에 이제 명상센터 같은 데 가서 와선 같은 거를 잠시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줬는데, 이끌어주는 얘기를 좀 듣고 나서 내가 좀 나도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써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바로 자버려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앉아서 좌선하는 거 힘들잖아요. 앉아서 법문 듣다가도 자꾸 졸리잖아요.
야, 누워서 잠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 누워가지고 잠 안 오면서 편안하게 릴렉스한 채 누워가지고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졸려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가끔 뭐 커피를 한잔 먹을 때든지 가끔 잠이 좀 안 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문득 저도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일을 위해서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한 생각 붙잡고 있으면 못 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생각을 탁 놔버리면 어떨까요? 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지금 도래했구나. 누워서 편안하게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누워서 편안하게 마음 공부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상황. 옛날에 스님들이 무슨 사회운동하고 뭐 이러다가, 아니면 일제시대 때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이 교도소 같은 데 가 계시면 국립선빵이라고, 옛날 스님들은 밥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가서 밥 하나 얻기도 힘들고 쌀 얻기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그냥 교도소 가 있으면 막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 그 가만히 앉아있게 하니 그냥 탁 앉아서 좌선하기 그참 좋은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책 읽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에이 좀 뻥이 심하시구나, 너무 좀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를 하셨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생들은 이게 의지박약으로 그렇게 앉아서 오래 있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교도소 같은 데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참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조성해 주니까, 야, 저런 상황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그때 옛날에 그 스님들이 저 얘기를 한 이유가 있구나. 진짜 좋은 상황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적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잠 안 오는 상황이 무조건 나쁜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없어요. 잠 안 오는 상황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나쁜 상황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은 나빠요. 그러면 잠 안 오는 그 상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볕 나는 날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듯이 그냥 잠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잠 안 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덮고 있느냐, 어떻게 분별망상으로 몰아내려고 애쓰느냐, 그 있는 그대로 나를 찾아온 잠 안 오는 상황이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머릿속으로 분별합니다. 잠 안 오는 상황을 불면증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름 붙여놓은 다음에 이건 나쁜 거,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 그 생각으로 잠 안 오면 내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운전도 졸릴 것이고 뭐 이것저것 안 좋은 핑계를 대면서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야, 이건 버려야 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나는 잠 안 오는 건 싫고 잠 오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취사간택을 합니다. 잠 오는 상황은 좋은 걸로 취사하고 취하려고 했어요. 잠 안 오면 잠 안 오는 걸 막 버리려고 했고 잠 오는 걸 막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취사간택심을 일으키는데, 취사간택심이라는 게 뭐냐면 불이법에서 어긋나는 거죠. 분별심입니다.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거죠. 잠 안 오는 건 버리고 잠 오는 건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취사간택심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취하려는 거에 대한 집착심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했듯이,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여기 잠이라는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는 해석해서 불면증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건 나쁜 거야라고 취하거나 버리고, 그래서 좋은 상황을 취하려고 막 길을 쓰고 나쁜 상황을 버리려고 막 길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그대로 허용하지 못한 채 있는 그대로 진실과 싸워 이기려고 해요. 거부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불면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뭔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그걸 무슨 답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 하는 표정으로, 맨날 하는 얘기 뭐 또 나 내 그런 얘기 들으려고 왔겠느냐 뭐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식과 완전 전면적으로 100% 다른 방식이에요. 전도 몽상을 완전 뒤집는 방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잠이 오는 건 좋은 거, 잠 안 오는 건 나쁜 거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잠 오는 걸 취하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방법을 찾아 놨었어요.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병원 가서 막 진단도 받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사 먹어보고 막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 모든 동원이 뭐예요? 이 잠을 자게 만들기 위한, 안 오는 상황을 버리기 위한, 오는 상황을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났습니까? 해결이 안 났단 말이에요.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 나를 괴로움을 가져왔는데 그 취사 간택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씀으로써 그걸 이기겠다. 더 큰 약을 먹음으로써 그걸 이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더 큰 취사 간택심을 일으켜서 작은 취사 간택심을 제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를 내 다른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싸우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만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망상으로 싸우게 되면 탈진하고 기운이 쭉 빠지고 늘 날마다 힘이 없고 생기가 빠지고 이완하지 못해 항상 늘 긴장해 있고 예민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의 성기, 열의 출현. 열에는 늘 출현해 있는데, 열에는 늘 출현하고 있는데, 이 화엄경에 열의 출현품이라는 게 있어요. 열에는 늘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출현하는 열애를, 잠안오고는 이 상황으로서 늘 출현하고 있는 이 열애를 내 생각으로 취사간택해서 화엄경을 그 딱 추려놓은 그, 아 그게 성인가? 그 무명무상절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무명무상절일체. 이름, 명, 이름도 빼고 없애고 상, 모양도 빼고 일체가 끊어지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즉 이걸 불면증이야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이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그림 그려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 이게 상입니다. 상을 취하려는 마음. 그거를 딱 끊어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나에게 오는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지관, 해석하지 않고 멈추고 해석하던 그 생각으로 좋아 나빠라고 생각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을 멈추고 지, 멈출 지자, 관,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잠 안 온다라는 상황, 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나한테 경험되도록. 지금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실, 유일한 부처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을 버리고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시간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늘 열애가 출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출현하고 있는 열애와 같이 있으면 된다. 같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 둘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있는다, 같이 존재한다, 그걸로서 존재한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내가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받아들여야지, 이건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고, 굳이 표현을 하니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썼을 뿐,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눠놓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경험되는 이 삶 자체가 이대로잖아요. 이대로를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삶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 잠 안 오는 상황과 싸우려고 애쓰다가 이제 싸우지 않게 돼요. 오케이,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 안 오는 것과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사실 누워서 이 법문 틀어놓고 법문 들으면서 누워서 이렇게 법문 듣다 자면 좋지 않나요? 낮에 시간 내서 법문 듣기에는 시간,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누워서 잠들기 전에 법문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자꾸 잠이 안 와가지고 자꾸 정신이 또렷하고 미치겠다, 미치겠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렷하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느냐 하고 잠 자겠다라는 생각을 놔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 자야지만 돼 하는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잠 자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로 가야 돼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누워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피로가 어느 정도 또 풀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나는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되라는 거 한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8시간, 9시간은 자야 되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6, 7시간 자면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함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은 4시간만 잤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 없겠다. 진짜 4시간만 자면 깨어난데 항상 2, 3시간 자니까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실제 그분은 4시간을 자게 하면 그 다음날 거뜬하다고 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요.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취사 간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게 수행입니까? 삶에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거,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 이게 무슨 수행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걸 그냥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만 하라. 그전에는 늘 하고 있는 걸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내일 스트레스 받을 거야, 힘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경험하라는 겁니다. 삶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주면 된다. 뭐랄까, 삶을 그대로 누리고 만끽하고 경험해주고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둘로 나눠서 이건 더 체험할 거야 이거는 체험을 적게 할 거야 이 마음 없이 오는 것이 진리다.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랄까 이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났지 않았던 놀라운 대전환. 이거는요 직접 보지 않으면 말로만 듣고서는 설마 그거 해가지고 놀라운 전환 일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윗집에서 꽁꽁거린다는 그분도 2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요즘 계속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너무 편해졌다. 너무 자유로워졌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나머지 무수히 많은 다른 종족적이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편안해졌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났는데 그 전과 완전 다르게 요즘에는 스님이 하는 법문이 완전 이해가 훨씬 더 쏙쏙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 해결될 때 깨달음과 현실은 둘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깨달음이 옵니다. 내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것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즉 삶의 현장이고 선방이고 절이지. 그래서 이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몸 자체를 불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큰 스님, 어떤 제자 스님이 자신이 밖에 큰 스님을 모시고, 은사 스님 모시고 살다가 잠깐 저 수행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은사 스님한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은사 스님 와가지고 은사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했니 아닌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은사 스님 밥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은사 스님이 목욕이나 하러 가자 해서 이제 개울가에 가서 두 분이 목욕을 하고 등대를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제자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약간 독백 비슷하게 들린 듯 많은 듯하게 아이고 몸은 당당한 불당인데 안에 부처가 없구나 이러면서 등을 닦아준 거죠. 그것도 이 은사 스님이 이게 좀 뭔 소리를 하나 싶은 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이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이러고 그냥 말하는데 은사 스님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얘가 뭔가 좀 안목이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신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불당을 늘 모시고 삽니다. 삶이 바로 부처고 아까 그러지 지정각세관 기세관 기세관이 그대로 부처다.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왜?
보세요. 생각 이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이전. 생각 이전. 생각 이전 자리는 아무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사실은 욕을 듣자마자 그 욕의 내용을 따라가면 생각을 따라간 거죠. 분별을 따라간 거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욕을 한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그냥 소리 파장일 뿐입니다. 그냥 소리가 일어나다 사라지고 끝나는 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분별을 따라가느라고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해서 그 소리가 나를 강력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근데 그 소리 자체는 나를 괴롭힐 힘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괴롭힐 힘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번뇌 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바로 그대로 볼입니다. 번뇌를 끌려가서 쫓아가서 번뇌 스스로 얽매여서 취사 간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경험해주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걸 체험할 수 있다면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거기서 부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게 바로 부처다.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죽비 소리니 어쩌고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기 이전 분별을 움직이기 이전에 이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죽비 소리만 부처겠어요. 남들이 나 욕하는 소리도 부처고.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선사 스님들 중에는 시장 통해 갔다 시장 구경하다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걸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닫고 뭐 장 보다가 깨닫고 온갖 다양한 상황 속에서 왜? 그 다양한 소리를 듣다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는 게 가능할까요? 그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죠. 근데 소리의 내용을 분별하기 이전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분별하기 이전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그걸 무분별지라고 하죠. 분별하기 이전, 생각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화두가 그겁니다. 말머리, 말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관심을 두면 사실은 세상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경계가 여러분 휘두를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생각했을 때만 휘둘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상대방이 나를 휘두른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나를 휘두른 거죠. 이 세상은 나를 휘두를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 우리는 100% 나 자신은 스스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모든 괴로움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괴로운 건 정부의 무능한 정책 때문이야. 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괴로운 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전부 다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힐 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한 그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일 뿐이죠. 생각 이전으로, 그 생각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실제 아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장병들이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져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실은 그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게 진짜 괴로움이냐? 그 사귀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사귀기 이전에는. 물론 지금 이제 사귀니까 이미 그 집착이, 그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그 집착하는 마음을 실체라고 생각해서 이걸 쥐고 있으니까 이걸 버리기 쉽지 않지만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저절로 버려져요. 사실 우리는 저절로 방아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은 잊혀져요. 그냥 내가 막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지금은 다 잊혀지는 거 많잖아요. 저절로 방아착이 됩니다. 사실은 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불법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얘기라고 할 게 없어요. 방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할 게 없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삶이 곧 해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도 있죠. 또 스님들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바로 답이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문제가 바로 답이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라. 문제를 경험해 주어라. 문제 속으로
가서 그것과 같이 살아라. 하나가 되어 살아라. 그럴 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보사님도 그러시대요. 남편하고 10년, 20년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한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 보니 남편의 단점이 죽어도 못 바꾸는구나라는 확신이 어느 순간 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인정해야 되겠구나. 바꿀 수가 없으니 20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스트레스 받고 살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남편이 나랑 놀아주고 나랑 좀 관심 가져주고 나한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던 마음도 내려놓고 탁 내려놓고 나니까 남편이 나한테 왜안 해주지 안 해주지 나한테 왜 이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지 나랑 놀아주지 않지 막 이러다가 그 마음을 탁 놔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야,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시작되더라. 야,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이렇게 재미난 거였나? 남편 말고도 재미난 게 많구나. 도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절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야, 삶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데 내가 지난 20년간을 남편 탓만 하면서 남편 성격이 왜 그래가지고 남의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탓하면서 20년을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왜 그래 해결됐을까요?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오케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걸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걸 바꾸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안될 경우에 그걸 허용했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창조적인 답이 나와요. 그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확실합니다. 게으르고 굶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와 싸우는 사람보다.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곧장 해결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곧장 해결되기 시작해요. 워낙 빠르면 도노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어떤 삶이 바로 진실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부처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드러나고 있구나. 이 드러나고 있는 부처를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아주면 되는구나. 삶을 생각으로 죽이지 말고. 아침 햇살이 아름다우면 그 햇살을 좀 만끽해주고, 경험해주고, 느껴주고, 햇살의 따스함을 좀 느껴봐 주세요. 그게 명상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파도 그 아픈 걸 당장에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아픔을 잠깐 같이 경험해주고, 아픔을 다독여주고, 아픔을 사랑해주고, 막 당장 밀쳐내려고 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한번 잠시 있어주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럴 때이 아픔과 화해하게 됩니다. 왜? 둘이 아닌 것이 진정한 화해예요. 진정한 화합이고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진정한 명상이고 진정한 마음 공부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아무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받아들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남에게서 온게 아니죠? 본래 나에게 있던 게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그죠? 왜? 나에게 이미 있는 거를 생각으로 막다가 생각으로 막지 않으니까 저절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누가 준게 아니에요. 본래 자기에게 있던 걸 그냥 되찾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아, 언제나 있었구나. 언제나 괴롭지 않은 삶을 언제나 내 앞에 딱 있었구나. 근데 내가 생각으로 그걸 막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눈뜨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뭐 대단한 환상적이고 뭐 놀랍고 뭐 신비 체험을 하고 뭐딱 보면은 그 사람의 전생도 알아맞히고 뭐 그거는 병입니다. 병. 당연히 병 아니에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서 고쳐달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약간 막 잡신이 들어오거나 뭐 자꾸 막 미래를 보여주는 거나 미래가 보이거나 막 이런 환상이 보이고 막 희한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건 100% 병입니다. 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병이 돼요. 근데 누구나 집착을 해요. 근데 스님들 세계에서는 워낙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이 확실하니까 불교 안에는 즉그 어떤 신비 체험을 하든 삼매 체험을 하든 놀라운 체험을 하든 그거는 왔다 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신경 쓸거 없다. 이게 망고불변의 경계에는 끄달릴 필요 없다. 심지어는 견성의 체험 순간조차 쥐일 필요 없다라고 당장에 내쳐버리는데 어떤 뭐 놀라운 체험을 좋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놀라운 막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나서 명상단체 갔더니, 야, 그거 뭐, 차크라가 열리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막, 뭐, 무슨, 뭐, 손가체가 뭐, 깨어나는 것 같다. 뭐, 어쩌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망상입니다. 확실한 망상입니다. 무명무상절일제, 그걸 어떤 이름을 정해서 이런 상황,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언제나 진실이 드러나 있는데, 왜 나에게 없는 독특한 상황을, 독특한 특별한 상황을 가 찾으려고 애써요? 이 있는 그대로 평상심이라고 하는 완전한 삶의 진실이 늘 드러나고 있고, 그걸 우린 늘 쓰고 있는데, 귀신이 보인다? 이게 뭐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맨날 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들의 마음이 읽힌다? 얼마나 불쌍해요. 내 마음이 읽히는 것 때문에도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하루에 5만 개 올라오는 내 마음만 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남들의 그 번뇌 망상심을 다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갑니다. 뭐 그렇게 타심통이 좋다고 타심통을 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가장 평범한, 가장 단순한, 가장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이대로의 삶, 이게 진실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차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들인 이것이 전부다라고 결코 여기서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더 열려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더 나에게 더 열려서, 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발심을 하고, 꾸준히 이 중도, 이게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불이 중도의 수행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현행 부분 또 들어가겠습니다.